자식 새끼까지 내팽개치고 평생을 황실하다 하셨는데 황족의 의복이 이게 가문꼬락상이라니 나 참. 오늘 기사 보셨어요? 땅년 76세 한평생 국가와 황실에 헌신한 의롭고 소박한 삶이었다. 의로운 거야 그렇다 쳐도 소박하단 프레임은 왜 쉬운 겁니까? 내 모래가 80인데 끝까지 부려먹어놓고는 소박? 소박당했네? 우리 아버지 소박당했어. 신년인데 들어갈게요 아버지. 세진이가 할아버지 많이 눈치 보여요. 세진이만 보내 울면 안 된다. 넌 대한제국에 한 발짝도 못 들어온다. 아버지 진짜 왜 이러세요? 어머니 장자계 생기고 아버지 안 계시면 서열 2위는 접니다. 진짜 그 많은 재산 고인 그 자식 혼자 다 차지하게 해주실 거예요? 다시 말한다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던 넌 황실 근처에 얼씬도 할 수 없다. 끝이야. 그냥 이 집은 제가 쓰면 되겠죠? 애네 집은 정리하고 있고 입국일 정해진 대로 병원도 정리하겠습니다. 황실 주치의도 그렇고 재단일도 제가 보는 게 맞고 황실병원 센터장 발표랑 계승서열 발표는 같은 날 하시죠? 장례. 예, 폐하. 형님께서는 대한제국에 못 들어오십니다. 폐하. 물론 제 뒤도 못 이으십니다. 대한제국 서열 2위는 세진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 누구 맘대로! 형님은 49세 이후 바로 출국하셔야 합니다. 황족으로서의 품위는 계속 유지시켜드리겠습니다. 고민아. 야. 밖에 누구 없어? 지금부터 49세까지 부영군의 장자 이승원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한다. 그리고 49세가 끝난 즉시 이승원을 출국시킨다. 예, 폐하! 폐하!